열린 인도 법안을 반대하면서 시작된 홍콩의 시위가 홍콩 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마비시키는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보도본부 국제부 연결해서 홍콩 사태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엽 기자. 네, 검은색과 흰색의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바로 홍콩입니다. 이 검은색 옷차림은 시위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사망했고 그에 따라 조의를 표하기 위해 나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와 대조되는 흰색 옷의 사람들이 있죠. 이 백색 테러단을 필두로 해서 친중국 성향의 기득권 세력이 시위대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범죄인 송환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거리로 나선 게 6월 9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위가 10주째 계속될 거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대의 검은 물결이 홍콩의 관문인 국제공항으로 향하면서 사태는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홍콩 국제공항으로 시위대가 집결하기 시작한 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경찰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한 소녀가 한쪽 눈을 실명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시위가 다시 격렬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An eye for an eye. 검은색 옷차림에 안대를 착용한 시위대는 홍콩 정부도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경찰의 강경 진압을 성토했습니다. Now. 홍콩의 관문인 공항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홍콩의 현실을 알리겠다는 시위대의 전략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첫날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홍콩 당국은 안전 등의 이유로 그날 저녁 여객기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하나에 7천만 명이 이용하는 아시아 3대 허브 공항의 마비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양일에 걸쳐 979편이 결항하면서 홍콩을 오가는 전 세계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홍콩은 국제 뉴스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구실로 중국 정부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는데요. 공항 내 시위 양상도 과격해지면서 중국 환부시보 기자가 시위대에 구금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이를 테러리스트의 행위로 규정짓고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경고 수위를 최고조로 높였습니다. 홍콩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은 지금 중국의 대응에 쏠려 있습니다. 과연 직접 무력을 투입할까요? 홍콩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중국 선전시에 이렇게 무장 경찰 병력이 집결해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부대 SNS 계정엔 또 이렇게 선전시 스타디움에 장갑 차량이 도열해 있는 사진도 게재되기도 했죠. 이 기동 타격 임무를 띠고 있는 동부 전구 육군은 선전에서 홍콩까지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다면서 홍콩에 동란이 일어나면 중앙정부가 비상 선포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중국 본토의 병력 투입 검토가 단순히 으름장이 아님을 시사한 겁니다. 중국의 무력 개입 여부와 관련해 서방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라 이와 관련한 언급을 내놨습니다. 중국이 유일하게 눈치를 보는 인물이죠. 그런데 첫날 언급은 좀 미지근했습니다. Well, the Hong Kong thing is a very tough situation. Very tough. We'll see what happens, but I'm sure it'll work out. I hope it works out for everybody, including China. 사태 해결이 잘 되길 바란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에 그린라이트를 줬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시진핑 주석이 신속하고 인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말미엔 개인적 만남이라며 알 듯 모를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말이 홍콩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강조한 것이며 개인적 만남은 시진핑 주석과 시위대가 직접 만난다면 사태가 금세 해결될 거라는 뜻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시진핑 주석에게 넘어갔습니다.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건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5년 전 이맘때 50만 명이 거리로 나서서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했었죠. 이 쏟아지는 최루탄을 이처럼 우산으로 막아내던 모습 때문에 우산 혁명으로 불렸었는데요. 하지만 40여일 만에 실패로 끝났고 홍콩 시민들은 이후에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검문 물결은 그러나 당시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홍콩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명이 동참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참여 열기가 훨씬 뜨겁습니다. 송환법 잠정 중단이라는 홍콩 정부의 백기투항을 이끌어내 처음으로 승리를 맛보기까지 했죠. 게다가 중국은 이제 인민복에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중입니다. 천안문 사태 때와는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오늘날 홍콩의 검은 물결은 우산 혁명과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을까요? 다만 어떤 결말이 됐든 홍콩이 맡았던 아시아 경제 허브 역할의 축소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선전과 상하이가 홍콩의 대체 지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됐고 그래서 홍콩은 어차피 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 이슈였습니다. 천국의 맛과 지옥의 냄새를 동시에 가졌다는 두리안. 과일의 황제라고도 불리고 가격도 꽤 비싼 편인데요. 태국 등 동남아가 주산지인데 중국인들이 두리안을 너무 좋아해서 싹쓸이하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두리안 재배를 위해 멀쩡한 산을 훼손하는가 하면 동남아 과일 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조 특파원입니다. 태국 방콕 근교에 있는 한 과일 뷔페. 관광객들을 실은 대형 버스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태국인들도 있지만 다양한 열대 과일을 맛보기 위해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과일은 단연 두리안입니다. 第一次吃的时候是吃不习惯，感觉很臭很臭，就是第二次吃的时候啊，感觉真的味道真的很不错啊，很香。 榴莲最初的话是在广东这边比较那个嘛，然后的话，广东人一般都很喜欢吃榴莲。 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1년에 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의 단체 여행 상품에는 두리안 농장이나 과일 뷔페 방문이 빠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4월 중국 알리바바와 태국 정부 간 파트너십 체결 행사. 이 자리에서 마윈 알리바바 회장은 특별 이벤트로 그룹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국 두리안을 판매했습니다. 결과는 판매 1분 만에 두리안 8만 개 완판. 중국 시장의 힘을 과시한 것입니다. And next thing is that there are so many farm products, fruits, agriculture products that can be exported to China. 세계 최대 두리안 생산국인 태국은 두리안의 80% 이상을 해외로 수출하고 이 가운데 80%는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태국의 중국 두리안 수출은 해마다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나 들어 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폭발적인 두리안 수요는 태국 과일 농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태국 수라타니에 있는 한 과일 농장. 22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두리안과 팜나무, 망고스틴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두리안은 한 나무에 8, 90개씩 열매가 열리는데 심은 지 6년 정도 지나야 수확이 가능합니다. 이 농장은 5년 전부터 매년 두리안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전에 팜나무가 심겨 있던 곳인데요. 지금은 농장에서 모두 베어냈습니다. 새로 두리안 나무를 심기 위해서입니다. 두리안 가격이 오르면서 팜나무나 다른 과일보다 최대 9배 이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두리안 나무를 심는 농장이 늘어나도 가격은 오히려 더 오르고 있습니다.
태국에 이어 세계 2위 두리안 생산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두리안 무상킹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두리안 재배지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파항주에 있는 말레이시아 호랑이 서식지 숲 1200헥타도 곧 두리안 농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 팜나무가 오랑우탕의 서식지를 파괴한 것처럼 두리안이 말레이 호랑이를 멸종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두리안 수입에 그치지 않고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태국 남부 송클라 지역에 들어선 냉동 두리안 공장. 270억 원 규모로 형식적으로는 태국과 합작이지만 실제로는 중국 자본입니다. 태국 남부에서 나는 두리안을 사들여 껍질을 제거한 뒤 등급별로 분류합니다. 영하 40도에서 5시간 냉동시킨 뒤 포장 작업을 거친 냉동 두리안은 모두 중국으로 보내집니다. 이 공장은 올해 12,000톤, 내년엔 2만 톤으로 계속 중국 수출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도니아 본티 차징아 군킹 두리안 양말 我们看米哈堡声音 지역 두리안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인근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 현지 근로자들은 1,200명. 이 공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빠르게 태국 현지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이 두리안 무역과 생산 과정까지 장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두리안은 재배가 까다로운 데다 날씨에 민감해 가격 변동 가능성이 큰데 중국 자본에 예속될 경우 정부 대처가 힘들어지고 품질 관리도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เป็นเพียงผู้รับจ้างปลูกอย่างเดียวซึ่งไม่เหมาะถ้าเป็นลักษณะแบบนี้ในเชิงธุรกิจระยะยาวแล้วอาจจะมีความเสี่ยง และไม่มีความยั่งยืนเพราะว่าไปฝากชีวิตเอาไว้กับทางพ่อค้าจีนมากเกินไป 환경 파괴에 산업 종속 논란까지. 중국인들의 두리안 소비가 동남아 두리안 산업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유석주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내전이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친러시아 성향의 반군과 이들을 진압하려는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무려 14,0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포화에 휩싸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을 윤재환 PD가 찾아가 봤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이 맞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취재진을 맞이한 것은 총탄이었다. 내전 발발 5년. 이곳은 여전히 전쟁터였다.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화로워 보이는 시골길. 하지만 이 길의 끝에는 정부군과 반군이 맞서는 전쟁터가 있다. 한때 철강 도시로 북적였던 아우디이우카. 현재는 내전으로 주민 대부분이 도시를 떠났다. This city is divided into two sides. And all of Diivka, where people live in private houses, they still suffer from shelling and from damages. 2014년 우크라이나. 친서방을 표방하는 혁명이 일어나 친러시아 계열의 정부가 붕괴된다. 그러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시아 세력과 연합해 크림반도를 점령하는가 하면 러시아를 지지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독립을 선포했고 이것은 곧장 내전으로 이어졌다. 취재진이 찾은 아우디이우카는 정부군과 반군이 부딪히는 최전선에 위치한 도시다. 2017년 이곳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도시는 성한 곳이 없지만 이곳을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아, вы откуда сами? Скорее. И вы не знаете, что такое война? Я не верю. Мне кажется, да нет, страшное пережили. Ну сейчас мы даже, может, привыкли уже, я знаю.
И когда просыпаешься, попадает в соседний двор, и у тебя вылетают стекла, и все, и у тебя... Да, давайте не будем. Все прошло, и не хочу я вспоминать. 정부군과 반군이 대치하고 있는 곳은 도시로부터 불과 수백 미터.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들지 모르기 때문에 취재진에게도 방탄복 착용은 필수다. 양동이 총알 자국이 그대로 있네요. Все пары все видят тут. Внизу точно так же они начинают накидать. Если они увидели камеру или что-нибудь, они сразу работают по нас. 현재 양측은 협정을 통해 전투기나 탱크와 같은 중화기의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선에서는 여전히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군과 반군은 수백 미터를 사이에 두고 수년째 전투를 벌이며 대치 중이지만 취재진이 찾았을 때는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코프 будете? 커피를 타주는 군인의 모습에서 전쟁이 어느덧 이들 삶의 일부가 돼버렸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열악한 참호 생활이 끝나기를, 오랜 내전이 종식되기를 이들 또한 바라고 있지만 내전이 오래될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지금은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같은 마을에 살던 이웃이자 친구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군들을 러시아의 조정을 받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다. You don't like separatists. Good dog, because one separatist starts. Не застреливайте. Видите, надо выходить, начинает стрелять. Выходим. What is the... Это там уже наши ребята стреляют. Выходим, нельзя. Сейчас может прилететь. 최전방에선 매일 양측의 총격전이 계속되고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 정전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소모적인 전투를 이어가고 있다. 고고고고. 갑작스러운 전투에 급하게 참호 속을 벗어나보려고 하지만 총알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까닭에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았다. 저희가 한 시간을 머물렀는데 지금 도네츠크 진영에서 지금 총과 포를 지금 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가벼운 총격전이 어느 사이에 무시무시한 포격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There are shellings every day on the front line, and Ukrainians are killed, including civilians. In general, 14,000 Ukrainians were killed, and 3 million are IDPs, internally displaced. 취재진은 내전이 수년째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주민을 만나봤다. 올리샤는 전투가 시작되면 딸과 함께 지하 창고에 숨어 폭격이 멈추길 기다리지만 지하 창고가 그녀와 그녀의 딸을 언제까지 보호해 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Некуда нам ехать. 얼마 전 그녀의 집 마당에 포탄이 떨어져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지만 올리샤는 이곳에 사과나무를 심었다. всё будет хорошо. Даст Бог всё хорошо. Всё. 올리샤는 사과나무를 심었지만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중간에 주민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 너무 기억에 맞아요. 남는데요. 특히나 또 이 한 나라에 같은 국민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특파원보 세계는 지금과 함께 주실 분입니다. 조동준 교수님, 이 우크라이나 내전의 원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참 참혹하네요. 이 내전의 근본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그리고 서쪽의 인구 구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서쪽 지방은 우크라이나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친서방의 어떤 성향을 보이고 동시에 이제 EU에도 가입하고 싶어하죠. 반면에 우크라이나 동쪽 지역은 이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무려 75% 정도까지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같은 나라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그 냉전 시절에 구소련에 속해 있었고요.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하면서도 동부의 친러 성향 정권이 맥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4년 오렌지 혁명을 필두로 해가지고 EU 가입을 추진하는 친서방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EU 가입, 이건 곧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을 할 때 동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했던 것처럼 이제 동부도 귀속시켜주길 바라는 이런 움직임이 이어져 오면서 지금 저런 상황이 벌쳐지고 있는 거죠. 네, 끊임없이 이렇게 또 동과 서가 갈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까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 내전이 해결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시를 대부분 장악한 반군들의 입장은 무엇인지 윤재환 PD가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취재진은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지역으로 향했다. Is it hard to cross the border? The civilians definitely very hard. Oh, one moment. Okay, stop shooting. 도네츠크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지만 현재는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즉 반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다. They don't gave it to each of the journalists usually. You were lucky to receive it. 내전으로 인해 도네츠크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관문을 거쳐야 한다. 도시가 가까워오자 폭격으로 폐허가 된 도네츠크 국제공항이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냈고 폐허가 된 집들이 방치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도네츠크 도심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인구 100만이 넘는 도네츠크시는 우크라이나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지역에 속한다. 하지만 전 세계는 도네츠크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군들은 매일같이 언론 브리핑을 여는데 주된 내용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대한 비난이다. 자, 프라셰시 сутки украинские бойовики вели огонь по 11 населенным пунктам нашей республики, по которым было выпущено 46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снарядов калибра 152 мм. 이들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력을 사용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Вот, но ситуация на фронте у нас крайне сложная, и она обострилась как раз с момента инаугурации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ины Зеленского. 자신들은 서방과 결탁해 우크라이나를 분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를 암살이나 테러를 저지르는 비열한 집단이라고 비난한다. Бывший глава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Александр Владимирович Захарченко, который был убит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지난해 자르첸코는 도네츠크 시내 식당을 방문하다 그곳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는 자르첸코를 러시아의 꼭두각시라 비난하지만 도네츠크 주민들은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있었다. Это единственный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спас нас от этой гадости, от этих нелюдей, которые убивают людей, которые бомбили вот эту красоту. Это невозможно, это простить такого нельзя. 도네츠크 분리주의자들은 현 우크라이나 정부를 이끌고 있는 이들이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이들이며 자신들에게 우크라이나 어만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극우 파시스트라고 말한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들의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다고 말한다. 내전 초기부터 반군 측에 서서 전투에 참가했다는 한 인물을 만나보았다. Это до войны я работал на шахте имени профессора Скачинского, академика Скачинского. 자신을 비롯한 도네츠크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이었으며 나라를 분열시킨 것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라고 말한다. Пусть я буду для них сепаратистом, пусть я буду для них террористом, но сепаратист и террорист – это тот, кто пришел завоевал чужую землю, а я защищаю свою землю. 도네츠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반기를 든 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는 샤타르 대령. 하지만 그의 사무실 가장 높은 곳에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렇다면 반군 지역에서 바라보는 전쟁은 어떤 모습일까? 취재진은 정부군과 맞서고 있는 반군 지역의 최전선을 찾았다. 코친스키 씨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집 근처에 마련한 임시 거처에서 수년째 생활하고 있다. Целый день с утра до вечера мы здесь. Вечером идем в подвал. 낮에는 그나마 볼 수가 있지만 밤에는 언제 어디서 총알과 포탄이 날아올지 몰라 지하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전쟁 전 호친스키 씨가 살았다는 집을 가보았다. 보안단, 우크라이나. Вот оттуда прилетело, сюда, сюда. Здесь такая маленькая дырочка была, маленькая, это она уже. 그는 전쟁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한다. У меня плазма вот там спрятана. Я хочу. А я прячусь как, мне 60 лет, я как дурачок бегаю. Что это за война такая? 근처에서 만난 노인들은 수년째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в бомбоубежище, шахта Трудовская. 전투가 치열하던 시기엔 이곳 대피소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고 한다. 지금은 모두 떠나고 할머니 세 분만 남은 상태. 대피소 생활은 열악하지만 이들에겐 돌아갈 집도 가족도 남지 않았다. Винить? Это мы же не знаем. Ка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что какое-то. И уже не стреляли. Мы хотим, чтобы мир был. Больше ничего мы не хотим. Чтобы все ходили нормально. 할머니의 기나긴 한숨소리만큼이나 우크라이나 내전의 끝은 쉽게 보이지 않고 있다. 국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위클리 업앤다운, 먼저 조동준 교수님. 예, 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주목을 받은 인물입니다. 러시아네요. 예, 러시아입니다. 시위가 뭔가 일어나서. 네. 가운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이번 주 위클리 업 누군가요? 네, 제가 선정한 업은 러시아의 17세 소녀 올가 미시크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시위의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공정선거를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 현장에서 올가의 사진 한 장이 찍혔는데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장 경찰들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독서를 하기 위한 그런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올가가 읽고 있는 것은 러시아의 헌법입니다. 집회, 시위, 참정권에 관련된 조항을 낭독하면서 러시아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올가의 행동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되면서 올가의 이야기가 바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또 다른 사진 한 장이 떠오르는데요. 천안문 사태 당시에 이 탱크 행렬을 맨몸으로 막은 바로 이 탱크맨의 사진입니다. 30년 정도 시차가 있고 또 스케일도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전하는 메시지와 울림 이건 여전히 상당히 크네요. 그런데 이 올가가 올해 17살인데 이렇게 시위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거관리 당국이요. 유력 야권 인사들의 후보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후보가 연행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4주간에 걸쳐가지고서 지금 모스크바에서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고요. 정부는 이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어가지고서 1,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연행이 이미 됐고요. 부상자도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런 민심이 반영됐기 때문인지 최근에 이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18년 만에 최저치인 43%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때는 89%까지 갔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니까요. 아마 지금 상황이 푸틴 대통령에게는 큰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 상황이 되면 지도자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영토로 병합이 된 크림반도에 가가지고서 이 폭적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크림반도는 민족주의적 이상에 기대하기 쉽고요. 두 번째로는 시위가 있는 날에 일부러 무료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무료음악회가 개최가 돼도 사람들이 무료음악회 가기보다는 시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를 보이콧하고 오히려 시위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선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 낭독 시위를 펼친 러시아 소녀 올가 미시크 이번 주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고란 기자님. 네, 저는 중국에서 새롭게 생겨난 떠오르는 인기 있는 직업. 유망직종이네요. 네, 업으로 꼽았습니다. 힌트 보실까요? 장첸? 네, 장첸입니다. 네. 나무도 모르겠는데. 네. 이거 언어 안 맞는데.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이번 주 업 뭘까요? 제가 선정한 업은 바로 바오샤트입니다. 중국어로 새우나 가재 껍질을 까주는 사람입니다. 사실 갑각류를 먹으면 맛있긴 한데 먹기도 전에 지칩니다. 이거 까느라고. 이렇게 귀찮은 껍질 까는 일을 대신해주는 사람. 이 직업이 바로 바오샤스인데요. 중국 최저 시급이 약 3천 원 정도인데요. 이 바오샤스 일을 하면 4시간 동안 일한 다음에 무려 3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저도 할래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투잡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구나. 그 이제 먹는 거는 마라롱샤라고 장갑을 끼해서 하는 건데 요령이 없으면 진짜 오래 걸려요. 맞아요. 네. 그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변할 것 같아요. 이 바오샤스가 보통 한 4초에서 5초에 한 마리씩 가재 껍질을 까기 때문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을 누군가 대신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뭔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경우에든 지갑을 여는 이런 이제 소비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소비자를 겨냥한 란넌 경제. 이게 게으름뱅이 경제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란넌이라고 하는 걸 단순히 이제 게으른 사람 이렇게만 보기보다는 귀찮은 일, 요거 할 시간을 아껴서 뭔가 나의 이 시간을 소중한 다른 일에 쓴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제는 좀 이 말을 바꿔야 하지 않나. 살 수 있다고. 네, 살 수 있다로. 바우샤스 말고도 또 란런 서비스가 좀 다양하게 네,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네, 새롭게 생겨난 직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유거우스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애완견 산책사. 대신 대로 산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 옷장을 관리해주는 이 옷장 관리사라는 직업도 뜬다고 하는데요. 옷장을 하나를 관리를 해주면 무려 1,000위안, 17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아요. 저 같은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빨래나 설거지 같은 걸 뭐 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선호할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중국의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 여기에서 란넌 경제 관련한 매출이 3조 원
전년 대비 70%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뭐 안에 발열재가 있어서요. 찬물만 부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화고가 있고요. 양말 세탁기도 있어서 이 1인 가구를 겨냥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아마 이게 소비에 주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란넌 경제에서 비롯된 중국의 새로운 모습 이번 주 두 번째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크리스티안 씨.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트리플 업입니다. 트리플 업입니다. 아, 일단 힌트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사이버. 택배? 택배를 받으면 좋죠. 너무 좋아하는 거. 기분이 좋죠. 네. 제가 준비한 업은요. 아마존 스카우트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아마존 있죠.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율 추행 로봇 이용한 택배 배달을 서비스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의 이름이 스카우트라고 하는데 귀엽죠? 약간 그 옛날 아이스박스. 그렇죠. 네. 약간 아이스박스. 발 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너무 귀엽기는 한데 과연 저게 정말로 택배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뭐 걱정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이미 테스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일단 스카우트는 올해 초부터 시애틀 근처에서 8개월 동안 테스트를 해봤어요. 수많은 배달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다 됐습니다. 쓰레기통이나 애완동물 같은 건 잘 비해갔대요. 아쉬운 게 있다면 병사나 계단 같은 건 못해요. 네, 무조건 평지 위주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3명 중 1명이 택배 분실이나 도난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 비중이 훨씬 낮을 것 같은데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일단 집까지 앞에 갔을 때 알림이 떠요. 그러면 인증을 한 다음에 그 뚜껑이 열려요. 그 사람 아닌 이상 안 열립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집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또 아마존이 무인 로봇 배송에 뛰어들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쟁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마존뿐만 아니라 페덱스 아시죠? 페덱스는 same-day pod이라고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개발 중인데 계단이나 뭐 경사 같은 건 잘 타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에요. 그리고 미국 자동차 기업 포드도 두발로 걷는 로봇 디지트라고 그것도 개발 중인데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스스로 내려서 박스를 알아서 들고 문까지 걸어서 진짜 사람이네. 상자를 두고 그냥 사람처럼 사람처럼 하는 건데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또 새로운 로봇 배송 시대를 연 아마존의 스카우트 이번 주 세 번째 업으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업앤다운이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인도령 카슈미르, 즉 잠무 카슈미르주의 특별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이로써 카슈미르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 5일 날에 인도 정부가 무려 70년 동안이나 유지돼 왔던 헌법 370조를 폐지하겠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그 잠무 카슈미르주의 특별지위,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는 자치 헌법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지가 되니까 이제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 중앙정부의 관리를 직접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 군인들이 거리를 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계엄령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잠무 카슈미르는 물론이고 파키스탄 영의 카슈미르에서도 격렬한 시위 가 일어났는 등 긴장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잠무 카슈미르는 인도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번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분쟁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분쟁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가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을 하면서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카슈미르가 독특한 인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주민 대다수는 이슬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왕과 지도층은 힌두 쪽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상황에서 먼저 카슈미르에 있었던 이슬람 교도들이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쪽에서 지원군이 오르게 되는 거죠. 이 무장 세력을 감당해낼 수 없으니까 이 카슈미르 왕이 인도에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슈미르가 인도 쪽으로 넘어가게 됐던 거죠. 카슈미르가 인도에 병합이 된 이후에 인도가 이제 군이 파견을 합니다. 거기에 군을 파견한 이후에 딱 가서 보니까 파키스탄이 카슈미르를 3분의 1 이미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카슈미르 왕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충돌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결국 UN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지고 카슈미르는 인도령과 파키스탄령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인도 정부는 지역 안정을 위해 인도령 카슈미르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특별 지위를 부여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한치 양보 없이 맞선 카슈미르는 수시로 전쟁의 뇌관이 되어왔다. 수십 년 동안 그 자율권을 보장받았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지위를 빼앗겼으니까 네. 굉장히 참호 카슈미르 그 주민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구체적으로 우리 카슈미르에 주어진 특별 그 지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우리가 사고 판다는 거.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 정부든 또는 공공기관 취업을 한다거나 또는 장학금을 탄다거나 이렇게 인도 본토 사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카슈미르에 부여된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거기에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정부에 취직을 할 수 있고 장학금을 탈 수 있는 이런 특별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박클라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울밖에 없을 거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특별한 지위가 사라졌기 때문에요. 아마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인적 구성에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인적 구성의 변화가 현재 인도 집권당의 어떤 숨겨진 정치적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 집권당 모디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당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이거든요. 이번에 5월 달에 재집권에 압승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힌두 민족주의 정당은 오래전부터 정책적으로 오래전부터 카슈미르에 부여된 특별지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기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야당들이 이제 반대를 할 건데 야당들이 질이 멸멸한 상태입니다. 이때 카슈미르에 부여된 헌법에 부여된 370조를 폐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할 거다.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폐지를 하게 된 거죠. 모디의 숙원이었던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 파키스탄 정부는 또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네.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파키스탄은 일단 외교, 무역 등 전방위 부분에서 강경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와의 그 외교 관계를 격화했고요. 무역 중단까지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은 이번 문제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파키스탄 외무장관이 중국을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중국과의 논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카슈미르 이슈와 관련된 회의를 소집해달라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외무장관이 중국을 곧바로 날아간 그 배경에는 전통적으로 중국이란 국가가 파키스탄의 최우방 국가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할 때마다 예를 들어 2차 전쟁 때 1965년이 있었고 3차 전쟁이 1971년에 있었습니다. 할 때마다 항상 중국은 파키스탄 편에 들었고 파키스탄을 전적으로 지원했죠. 더 나아가서 잘 아시는 중국의 1대1로 전래 가장 최대 수혜국이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중국이랑 파키스탄이 이렇게 가까운 이유가 있을까요? 국제 정치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의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아.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사이가 나쁘고요. 네. 인도하고 중국까지 사이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인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파키스탄과 중국이 공동전선을 펼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국제전략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 그래가지고서 지금 인도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뜨뜨미지근하게 지원하던 미국이 더 강하게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봐도 지금이 자기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어디서든 미중 관계가 빠지지 않은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분쟁이 그 중국, 미국 갈등을 혹시 거실 수 있는 건가요? 이 카슈미르 문제는 미국과 중국한테 있어서는 핵심적 이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으로 입장을 바라본다면 핵심 이익이 걸리지 않으면 사활적 이익이 걸리지 않는 지역을 자기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심각한 갈등 상황으로 연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국 또한 전적으로 파키스탄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중국의 티벳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티벳 자치기구. 티벳 자치기구의 문제와 카슈미르가 얼핏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을 이제 동화시키기 위해서 특별 자치지구에 특별한 그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인도는 갔는데 70년 이상을 그걸 부여를 해왔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 인도가 철회했다고 해서
중국처럼 똑같이 했다고 해서 중국이 내놓고 인도를 반대하고 박살을 지지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미중은 전면적으로 개입을 하기에는 좀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이제 TV 연설까지 하면서 카슈미르 통합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도랑 파키스탄 간의 무력 충돌이 혹시나 발생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마 대규모 무력 충돌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핵 보유국이라는 점을 이제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모두 핵을 보유하면 정말로 핵전쟁이 일어날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형태의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기는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요. 국제전의 양상도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이거를 안정불안정의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미국과 소련 간의 관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소련 간 우리가 오랫동안 냉전 기간에 두 나라가 이 경쟁하는 기간 동안에 실제 대규모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위기는 겪었죠. 지금 그 비슷한 양상이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소규모 국지전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이제 다분한 거죠. 그 지역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소련군이 물러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카슈미르 테러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 파키스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카슈미르의 테러 문제입니다. 이슬람 네. 테러 문제. 그래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제 테러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앞으로 이 지역의 분쟁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인도가 법적으로 이 지역을 직접 통치하기로서 선언을 했으니까요. 단기간적으로 바라본다면 카슈미르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 정부의 입장은 내적 통합을 요구할 거고요. 반면에 내적 통합의 대상이 되는 이 카슈미르 주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위험성이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간적으로는 이 테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가서는 카슈미르에 살고 있는 이슬람 이 교도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아마 이 지역을 점차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아주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이 힌두 교도가 힌두인들이 다수가 되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인도가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의 긴장이 한층 높아졌는데요. 반세기 넘게 이어진 두 국가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정확하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